거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요. 이제 아까 다시, 아까랑 패턴이 똑같은데 이 응용만 합니다. 첫 번째, 화법 바꿀 때 직접법을 간접법을 바꾸는데 뭐 조심하라고 있어? 전달동사 조심하라고 있지. 여기랑 똑같은 패턴이, 근데 뭐 조심하라고 있어? 접속사 조심하라고 있지. 다음에 세 번째 뭐 조심하라고? 시제 조심하라고 있고요. 네 번째. 시제랑 대명사 조심하라고 있고. 이제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부사 표현이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 네 가지인데. 그럼 여기서 의미만 생각하면 돼. 봐봐. 이제 바꿔볼게, 하나씩. 그 나이 든 사람이 말한 거야, 나에게. 비가 내리고 있니? 라고 말한 거야. 그치? 이게 직접적이지? 근데 의문이니까 뭐야? 말한 게 아니라 이때 뭐 하는 거야?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전달용사 뭐 바꿔야 돼? ask로 물어봐야 돼. 이해되니? 당연하겠지. 물어본 거니까. 그리고 접속사를 뭐 쓰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기도. 그러니까 접속사를 못 쓸 때 뭐뭐인지 아니니까 if나 whether를 접속사를 쓰는 거야. 그치? 나머지 똑같아. 이해돼? 다시 나이 든 사람이 물었죠, 나에게. 비가 내리고 있니?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이 물었죠, 나에게. 뭐뭐인지 아닌지, 비가 내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지? 아까 뭐만 주셨는데 전달동사랑 접속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패턴 똑같고요. 맞지? 다시 해볼게. 다시 해봅니다. A 1번 해볼까? 또 써줘야지. 다시. 계속 반복해줘야 돼. 또 까먹으니까. 내가 지금 오늘만 여섯 번째 하고 있어요. 전달동사, 접속사, 시제, 대명사, 부사표현. 됐지? 해석해보자. 저는 그의 엄마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 애니 일찍 떠났나요? 라고 말했지. 그럼 전용사 뭐라고 해야 돼? ask 써야 된다고 했죠? 존이 뭐 했어? 물었죠. ask 되지.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뭐 써야 되고 if나 whether 대시하느라 if나 whether 써야지. 의문에서는 뭘 써야 돼? if를 물었죠. 맞아? 이때 애는 누구에게 물었는지 써야 돼. She's a mother. 됐어. ask his mother. 그럴 뻔했네.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누가? any 조심해 들어봐. 물은 거 언제야? 과거지? 근데 떠났었나요? 라고 물었던 건 언제야? 과거 전으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시제를 뭘 써야 돼? had left를 써야 되겠죠. have left early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니? 네, 집중 안 하네. 해보자. 2번 니콜이 말했죠,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어? 근처에 카페가 있나요? 라고 말했죠. 니콜 나왔고 전달동사 써야 되겠죠. 전달동사 뭐야? asked. 과거로 써야 되겠죠, 과거니까. asked. 음원에게 물었죠. 뭐뭐인지 아닌지 물었으니까 접속 못 써? if. 맞죠? 있다, 없다니까 there. 시제 물어야 돼? 시대로 주제를 시작 과거니까 종속적인 시대도 물어야 돼? 과거로 나야 되겠지. There was a cafe nearb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니콜이 말했죠, 여자에게. 카페가 근처에 있나요? 니콜이 물었죠, 여자에게. 뭐인지 아닌지, 카페 있는지 아닌지 근처에. 네, 다음에 3번. 한 남자가 나에게 말했죠. 너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니? 당신 찍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죠. 한 남자가 물었죠. 나에게 뭐뭐인지 아닌지 누가? You. 대명사 조심하라고 했죠. 전달동사, 접사, 대명사랑 시제 조심하라고 했지. 대명사, 이때 you는 누구야? you는 나니까. I. 시제 조심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과거에 could 써도 되고, I could, can you 과거에 could take a picture. 이렇게 하면 되죠. 한 남자가 나에게 물었죠? 뭘 물었어?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비말 1번. 이거 거꾸로지? 네. 직접법으로 바꾸라는 얘기지? 해석 먼저 하면 뭐야? 너는 나에게 물었다. 문명인지 아닌지. 내가 너의 편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물었죠. 넌 나에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어? 너 나의 편지 받았었니? 이렇게 물어야 되겠지. 네. 어떻게 해야 돼? 아니죠. Did. 그렇죠, 그렇죠. Did. You. 그렇지, 그렇지. Got. Get. 동사원형. 조동사였다면 동사원형. Get. 받을래. 아니죠, 아니죠. Your letter가 아니라? 더. 아니죠, 아니죠.
잘 살게 대명사 유준하고 있죠, 대명사. 다시. 너는 나에게 물었다. 모인 자 아닌지, 내가 너의 편지를 받은 자 아닌지. 그치? 그럼 너는 나에게 물었죠. 뭐라 물어야 돼? 너 받았니? 누구의 편지를? 어? 마이 편지죠. 대명사 유심하라고 했지? 잘 살펴보세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헷갈리는 것 뿐이야. 정확하게 하면 당연해. 다시 할게. 너는 나에게 말했어. 너 나의 편지 받았었니? 라고 말한 거죠. 넌 나에게 물어본 거지. 내가 너의 편지를 받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해볼게, 다시. 그 대신 대구서 주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스니. 물었죠, 그의 사촌에게. 모민자인지, 모인자인지. 그가 그녀의 책을 빌릴 수 있는지 아닌지 물었죠. 저스틴이 말했죠. 그의 사촌에게 뭐라고 했어? Can he 가 누굴까 이때 he는 you 아니죠. Can I? 자, can I? Can I borrow your borrow my your book 이렇게 해야 돼. 이때 you가 뭐야? 커슨일 거 아니야. 그치? 다시 열어봐. 저스틴이 말했어, 그의 컬슨에게. 내가 너의 책을 빌릴 수 있니? 저스틴이 물었죠, 그의 컬슨에게. 그가 그녀의 책을 빌릴 수 있는지 아닌지. 맞아. 헷갈리지? 네. 그래서 없으면 아무 틀려요. 맞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개념은 똑같아요. 다음에 첫 번째 뭘 조심하라고? 하고 전달 동사. 의문일 때 뭘 쓴다고? ask. 접속사 조심하는데 의문일 때 뭘 쓴다고? 의문인지 아닌지니까 whether라는 접속사를 쓴다. 다음에 시제 유심하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 대명사 유심하라는 게 여기서 계속 걸리고 있고, 아직까지 안 나온 부사를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맞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문장 대열이야. 네, 해볼까? 론다. 론다는 린다에게 그녀가 노래 부른 걸 좋아, 단어를 추가할 것. 그녀가 노래를 부른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론다. Asked. If 아 다시 여기 빠졌구나. 린다에게 부른 거고, 린다 ask 린다 if she liked singing 이렇게 하는 거지. 바꿔볼까? 어떻게 바꾸면 돼? 같이 해보자. 이건 어려우니까. 문이 린다 론 said to Linda 땡땡하고 뭐라고 하면 돼? 아 잠깐만. 뭐죠? Do you like singing? 이렇게 나가겠죠. 그치? 네, 이번에 봅시다. 제이슨은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를 내게 물었다. 제이슨 asked me if I could lend him some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꿔볼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 Jason said to me, 땡땡 나오고, 뭐야, 돼? Can you lend me some money? 어우, 훌륭한데? 좀 찾아. 찾은 다음에 좀씩 감을 찾았어. 역시 훌륭한 선생님 밑에는 훌륭한 학생 쪽이 없구나. 네, 다음에. 반응 좀 보여줘라.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 아픈지 물었다. 해볼까? She 물었다. Asked. 네. Her boyfriend. If 그죠? If he 그가 아픈지 아닌지. 과거죠, 과거. was, 시제 유심하라고 있지. sick, 이거 뭘 썼는지 한번 볼게. 이를 썼는지, sick을 썼는지 확인해 볼게. 이 몇 번이죠, 언니. sick을 썼네요. 네. 책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꿔볼까? 어떻게 바꾸셨어? She said to her boyfriend, 인용부 붙고, 뭐죠? I see 이렇게 하겠죠. 이제 다음에 나는 그 소년들에게 책 읽는 걸 좋아하는지를 물었다. I asked the
boys, if 외도 써도 되고요. They liked to read, reading 써도 되고, read book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꿔볼까? I said to the boys 땡땡 묻고. Do you like to read books? Do you like to read books? 이렇게 하면 되지. 네. 됐죠? 가르치면서 한번 좀 복습해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시 뭐 주신 거 하고, 전달 동사 ask, 논문 인사인지 if, no, 에도, 그 다음에 시제, 대명사, 부사 표현 주시면. 됐죠?